부산 의료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민주당의 핵심 인사죠.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현재 압수수색 중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고요. 부산 의료원장 임명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검찰이 밝히진 않았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부산 의료원장과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연관이 돼 있는 대통령의 주치 의혹과도 관련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기 위해 민주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사실상 좀 깜짝 놀랐어요. 강수를 지금 검찰이 두고 있습니다. 요 뉴스 속보도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현재 출국 금지됐습니다. 자, 조국 딸에게 12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출국 금지됐어요. 검찰은 뇌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공여 수수 대가성 여부를 파악 중이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딸에게 1200만 원 장학금 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은 거 아니냐. 검찰이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의혹은 노환중 의료원장이 직접 문서에 작성했듯이 내가 대통령의 주치의가 선정되는데 인력을 했다. 역할을 했다. 그걸 조국 수석이 도운 건 아니냐. 세간의 의혹을 검찰이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원장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이틀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노원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부산으로 가봤습니다. 박정석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의 한복판에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택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노원장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조국 후보자 딸에게 개인 장학금을 준 사실이 드러난 무렵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됐는데도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원장이 양산 부산대병원장 신분으로 지난 2015년 10월 조국 후보자를 만난 뒤였습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이 자신의 그림 4점을 병원에 기증하는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중 발견된 문서에는 새로운 인맥이 등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 건강관리에 10년 동안 헌신했고 최근 4년간은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했다고 적힌 겁니다. 노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신이 안치됐던 양산 부산대병원의 기획실장을 맡았습니다. 노 원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신빙성은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최진웅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은 이 노 원장이 조국 수석 딸에게 준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도 있다. 이 여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 나왔을 때는 단순 뇌물로 제3자 뇌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뇌물로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봅니다. 뇌물과 그 제3자 뇌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서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뇌물입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제3자 뇌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그 노화준 교수가 조국 그 후보자한테 직접 돈 준 건 아니고 조국 교수의 딸한테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서 제3자 뇌물인데 사실 얼마 전에 그 한국당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딸이 KT에 이제 입사했는 걸 그걸 두고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단순 뇌물로 지금 재판에 넘겼고 오늘 첫 재판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시다시피 뇌물을 부인한테 주거나 아주 가까운 그 가족들에게 줄 경우에는 그것을 제3자라고 보지 않고 그냥 직접 본인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조국 후보의 따님이 이 그 부산대 의정원에 입학을 하니까 이른바 F 위로 장학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낙제 위로 장학금을 그 6학기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6월 달에
부산의료원에 취임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봐야 될 것이 이 민정수석에서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임명권자가 아니고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오거돈 시장이 지금 임명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조국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게 어떤 의혹이 있을까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속보로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1차 압수수색을 했는 결과 뭔가 꼬리를 잡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그에 따라서 법원이 그것을 영장을 청구를 했고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다른 것도 아닌 살아있는 부산의 최고 권력의 정점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물적 증거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나라 어지럽히지 마라. 그 청와대에서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검찰을 향해서 강하게 사실 경고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일단은 그 경고를 일단은 다 한 귀로 흘린 것 같아요. 민주당의 오건훈 시장 집무실까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거잖아요. 앞서 압수수색한 곳에서 나온 자료를 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연계된 사무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부산시장이 부산의료원장을 임명하는 관계에 있어서 과연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노한준 교수를. 네,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이 있었냐라를 볼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대통령 주치 임명 과정에 있어서도 노한중 원장이 고리가 되어서 뭔가 있었고 그런 거를 부산시장이 뭐 인지한 정황이라든지 또는 가운데 다리를 놔줬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지 크게 사건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좀 부산 저는 부산 시민이니까 부산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부산시립의료원은 말 그대로 공공영역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되신 다음에 이제 저는 노한중 원장님도 이제 의사로서는 훌륭한 그 의사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직 자리에 맡으셔서 시장에게 첫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는 부산의료원장으로서 앞으로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펼쳐야 한다라는 포부와 관련된 문서가 나왔다면 아 역시 뭐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나온 문건이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포부나 그런 업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딱 본인이 여권 실세랑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를 또 아예 문서로 조목조목 정리를 한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주치. 네. 그런데다가 그 문서를 작성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는 날짜에 실제로 미팅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공공기관과 관련된 인사검증의 책임은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제 시장과 노한중 의료원장 말고 사실은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민정수석실과의 연결고리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내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듣는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 원장 공석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의 공공의료가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